네, 안녕하세요. 산림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21년도 3회차 산학기사 CBT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그림의 어떤 수종의 종자인가. 자, 그림의 종자를 보고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유형 문제는 출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종자의 구성을 일부러 외우시기보다는 이렇게 기출이 나올 때, 그때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자, 보기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플라타너스 종자입니다. 안쪽에 날개가 예각 정도로 벌어지면서 이 날개로 인해서 종자가 날아서 퍼지는 형상이고요. 날개 길이는 대략 2에서 4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가지를 삽목할 때 발근이 잘 되는 수종이 있습니다. 자, 발근이 잘 된다, 그리고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다라고 보통 분류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1번에 있는 은행나무가 일단 해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목발근이 용이한 수종, 주로 출제되는 종류와 그리고 좀 어려운 수종으로 출제가 되는 수종, 이 정도 수준으로는 내용 정도 이제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1개월 전에 노천 매장을 하는 것이 좋은 수종으로 짝지어진 것을 물었습니다. 자, 파종 1개월 전 혹은 채취 즉시 그리고 11월 중 매장,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출제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제 출제된 거 이제 종합해 보면 출제율이 높은 수종을 따로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에 있는 삼나무와 편백이 일단 출제가 되었는데요. 요로 세 가지 종류 좀 분류를 해서 정리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수목의 기본 구조 중에서 영양기관만으로 짝지어진 것을 물었습니다. 자, 영양기관은 식물의 영양에 관여하는, 즉 식물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아니면 뭐 관계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런 기관을 말하는데요. 잎이나 이제 광합성 잎이나 양분 흡수하는 저장하는 뿌리나 그리고 그것을 전달시키는 줄기, 자,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겠죠. 자, 밤, 도토리 등 저장에 이용되는 저장법을 물었습니다. 자, 밤이나 도토리 같은 경우에는 전분종자에 해당됩니다. 전분종자는 탄수화물이 많은, 이제 양분이 많은 종자라고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제 지방질이 많은 종자는 유지종자라고 해요. 자, 기름유자에서 유지종자라고 하는데, 그런 종자들은 동백나무나 비자나무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어쨌거나 이런 종자들을 저장할 때 적합한 방법은 보호 저장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침엽수류 줄기에서 대부분 수분 이동을 담당하는 통로가 되는 세포를 물었습니다. 수분 이동이에요. 바로 4번에 있는 가도관인데요. 침엽수 같은 경우 90% 이상이 보통 가도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간혹 헌물관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자, 가도관, 헌물관 같은 용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화력수 같은 경우에는 도관이 발달되어 있고요. 침엽수는 가도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엽수 변제 부분에 이 가도관이 발달되어 있고 이 가도관을 통해서 수분이 이동한다. 다음 묘목의 식재 유령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자, 식재 요령 같은 경우 1번 교통이 불편한 곳일수록 묘목은 소식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보시면 땅이 비옥하고 성장 속도가 빠르면 밀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땅이 비옥할수록 소식을 하는 편이고요. 세 번째, 일반적으로 양수는 밀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수를 소식하는 게 좋고 음수를 밀식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소나무처럼 피해를 많이 받는 수종을 소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수는 소식하는 것이 좋은 게 맞는데요. 뭐 소나무가 피해를 많이 받는 이유로 소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지치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는데요. 3번에 가지가 나무 줄기의 직각으로 붙어 있는 것은 자 절단면이 줄기의 평행, 이게 키워드죠. 하도록 하고 줄기의 껍질은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치기 관련된 내용 한 가지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가지치기는요, 통직한 완만제 생산을 위해서 이제 하게 되고, 요걸 함으로써 옹이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11월에서 이듬해 2월에 실시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침엽수는 줄기와 평행하도록 절단하고, 화렵수 같은 경우 융기부에
평행하도록 절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테트라졸륨 테스트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자, 테트라졸륨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바로 종자의 활력 검사에 사용하는 거였죠. 자, 활력은 발화력과 관련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테트라졸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원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얘가 활력이 있을 때는 적색 또는 분홍색으로 변색됩니다. 검사에 적합한 수종에는 피나무, 주목, 향나무, 잣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짚고 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천 매장법이 나오는데요. 자,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다 맞는데 3번. 겨울에는 눈이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천 매장이 뭐예요? 말 그대로 밖에 그냥 매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양호하도록 하고 빗물이나 눈이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맞는데 그 내용이 잘못된 거죠. 3번.